신천에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장미꽃에 짓밟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런 가사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 제목과 저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멜리사 멜린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r worship and I was a director of Samyang Institute in Busan maybe 15 years ago so hopefully will be successful for your future and your ambitious God's purpose, okay? Amen.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 신병일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곳이 어떤 사람들은 소돔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오기가 혹시 두려웠고 또 저희 교회가 역시 제가 비워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동호 목사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오셨기도 하시고 또 이쪽 지역을 갖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제가 한번 뵈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차여차 이 힘든 세속적인 교회를 세상 속에서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봉사하고 계실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 목사님에게 스케줄 좀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반 강제로 여기에 시간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하겠습니까? 키가 커가지고 배구를 할 수도 없고 적당히 근육이 좋아서 골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운동이 키하고 상관없는 그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좀 빠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축구를 아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의 그 영웅 마라도나 그 이후에는 메시라는 사람이 요즘은 아주 축구에서는 영웅인데 그런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구나.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을 두려워 할 때나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이 자기 몸에서 한 30cm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다리 사이에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 생각대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단 말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그 드리블 하는 스킬은 너무 현란하고 너무 아주 예술적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 천재라고 하는 에,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퍼딩을 시키는데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퍼딩을 시키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 퍼드를 잡고 이렇게 탁 쳤는데 홀란으로 딱 들어가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아, 이 공이 흘러서 홀란에 들어가려면 어떤 힘과 어떤 방향 그 기본이 되어 있다.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기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좀 확실한 포지션을 가지고 남들 보기도 좋고 영향력을 주고 축구란 것이 저렇게 매력적이고 골프란 것이 저렇게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준 사람. 그렇다면 부모가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로서 그 아이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 아이가 가정에서 모든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상처를 가정에서 다 치료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서 힘을 얻어서 사회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기본이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기본이 잘 돼 있는 부모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더 깊이 나가서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일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재림교인의 기본은 무엇일까? 무엇이 기본일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 하는 것은 예배의 기본은 무엇인가? 예배의 기본, 기본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기본을 알아야지만 예배 드릴 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의 기본을 알아야지만 예배 받는 사람이 흠향을 하실 거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의 기본이 잘 돼서 아, 참 그 아이가 잘 되어서 사회의 기둥이 되고 국가의 기둥이 되고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를 전도하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내가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예배의 기본을 잘 몰랐어. 아벨은 예배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기본을 아주 비슷하게는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벨은 예배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예물 받는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너무 넘겨 집었어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넘겨줬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